백천평양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들의 그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극락왕생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 다 기도 정성으로 그분들 다 극락왕생하리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생에는 수행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꼭 열반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바라는 거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하는 내용이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음 생에는 좋은 몸 받아서 부귀 영화 누리지 말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는 꼭 해탈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들이 이제 제 지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지내는 동안 인연 있는 영가분들 꼭 다음 생에는 좋은 몸 받아서 해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갑진년 불안분절 백중 49일 해양기도 및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불보살님에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이 있겠습니다. 헌다의식은 자양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불안분절 백중 49일 기도 회향을 봉행했습니다. 256명의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사시불공 백중 회향 법문 관음시식 법궤도 도량요잡 다라니 소전이식 순으로 여법하게 회향했습니다. 이번 백중 회향은 기존과 다르게 시식 중 영가옷을 나눠드렸고 대웅전 앞마당에 그려진 법궤도를 따라 장엄하게 도량요잡을 했습니다. 백중 49일 기도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신 대중 스님들과 열심히 봉사하며 기도하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하온 모든 영가님들이시여,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 영가들이시여, 이상으로서 부처님 법력에 힘입어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법도원 공양 받으시고 거룩한 법문을 기쁘게 들으셨으니 이제 다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 아미타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를 향해 길을 떠나실 차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다 하신 미련들은 하나도 생각지 마시고 극락세계 국법연대에 상봉상생하시어 무생법인을 누리시옵소서. 관세음보살님과 제세제보살님은 아미타부 부처님을 모시고 자비의 미소를 보이며 마중하실 것입니다. 부디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남아있는 유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복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들 모두가 불법에 대한 신심이 더욱 독실해져서 항상 바르고 밝게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떠나시기에 앞서 삼보전에 아직 인사를 드리실 차례이오니 다음에 법회의 길을 기울이소서. 봉송고원개요정지오가기급방
타일건도량 보리 본서할 때